2013년 덴마크의 왕 스벤 1세는 노르웨이를 정복한 후 잉글랜드까지 노립니다. 잉글랜드는 계속해서 덴마크 바이킹들의 침입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 잉글랜드 영토 안에 데인로우라는 지역까지 만들어 바이킹들이 모여 살고 있었죠. 하지만 여태까지는 그냥 바이킹 무리들이 잉글랜드를 침략해온 것이었다면, 스벤 1세는 본격적으로 군대를 모아 잉글랜드를 침공한 것입니다. 바이킹은 뛰어난 항해술로 무장한 해군이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섬나라인 영국이 먹잇감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1013년 스벤 1세는 잉글랜드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고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노르망디로 망명한 에드워드 왕자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벤 1세는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으나 왕위에 오른 지 약 한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스벤 1세가 죽음으로써 잉글랜드는 아주 잠깐이지만 다시 독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에설랜드 2세와 에드먼드 2세가 잠시 동안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스벤 1세가 잉글랜드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죽어버렸고, 2015년 스벤 왕의 둘째 아들인 크누트가 다시 잉글랜드를 침공합니다. 크누트의 형이자 스벤 왕의 첫째 아들 하랄 2세는 덴마크의 왕으로서 덴마크를 통치하고 있었고, 크누트가 덴마크 바이킹의 총사령관으로서 잉글랜드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데인로우에 많은 바이킹들이 살고 있고 스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이었으니 다시 왕위를 되찾아온다는 명분을 내세운 크누트는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크누트는 아버지 스벤 1세의 잉글랜드 정복 때도 선봉에 서서 덴마크 바이킹들을 지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의 등살에 이미 질려있던 잉글랜드에게 크누트 왕의 바이킹 대군단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잉글랜드는 약 2년 만에 덴마크의 재공격에 크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에드먼드 2세였는데 이 왕의 별명은 영어로 아이언사이드, 한국말로는 용맹왕으로 번역됩니다. 크누트 대왕의 잉글랜드 군대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용감히 맞서 싸웠기 때문이었죠. 잉글랜드 군대는 용맹왕 에드먼드의 지휘 아래 덴마크 바이킹들과 5차례나 맞서 싸웠으나 결국 패배하게 되었고, 머시아와 노섬브리아 지방만을 크누트에게 떼어주기로 합의했으나 곧 에드먼드 왕이 사망함에 따라서 크누트 왕은 잉글랜드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16년 크누트 왕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스벤 1세가 왕위에 올랐다가 죽은 지 3년 만에 다시 잉글랜드의 왕관을 차지한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덴마크는 크누트 왕의 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크누트 왕이 잉글랜드 왕위에 오른 뒤 덴마크 왕은 죽게 되었고 왕위를 크누트 왕에게 물려주었습니다. 2018년 잉글랜드의 크누트 왕은 덴마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크누트 왕은 잉글랜드와 덴마크 왕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2028년 노르웨이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크누트 대왕은 반란을 진압하고 노르웨이의 왕까지 겸하게 되면서 덴마크, 잉글랜드, 노르웨이에다가 스웨덴의 일부까지 합친 북해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크누트 대왕은 비록 덴마크인이었지만 앵글로색슨족과 덴마크인을 차별하지 않았고, 이로써 사이가 좋지 않던 두 민족은 평화롭게 융합될 수 있었습니다. 크누트 대왕 이후 바이킹의 침략은 자연히 멈추게 되었고 잉글랜드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042년 덴마크 왕조의 혈통은 단절되었고 북해 제국은 해체되었으며 덴마크의 잉글랜드 지배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 프랑스도 바이킹들에게 침략당하는 것은 잉글랜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킹들은 전 유럽의 바닷가를 휩쓸고 다녔기 때문에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었죠. 프랑스 왕국의 전신인 서프랑크 왕국의 샤를 3세는 바이킹들의 등살에 백성들이 고통받자 아예
바이킹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쫓아내지 못할 바에야 바이킹들에게 바닷가의 땅을 주고 그리스 도교로 개종시킨 후 정착시켜서 그들을 얌전히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북유럽의 바이킹 민족들을 노르스 피플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프랑스 민족과 융화되었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 땅에 정착한 바이킹들을 노르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르만들이 사는 땅, 노르망디에는 이렇게 해서 노르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서 프랑크 왕은 노르망디의 지도자에게 공작 칭호를 내렸고 서 프랑크 왕국은 곧 프랑스가 되었으니 노르망디의 공작은 프랑스 왕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 볼까요? 앞서 잉글랜드의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죽었던 왕, 덴마크의 스벤 1세가 잉글랜드를 침략하자 노르망디로 망명했던 인물이 바로 에드워드 왕자였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25년간 망명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노르망디의 공작은 윌리엄 1세였는데 윌리엄 1세는 매우 야심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덴마크가 쳐들어오자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왕자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땅인 노르망디로 망명을 오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 어린 윌리엄 1세를 만나 그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죠. 기록이 없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노르망디에서의 망명 생활 와중에 에드워드 왕자는 윌리엄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에드워드 왕자에게 자식이 없을 때의 얘기였고 나중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북해 제국의 크누트 대왕이 죽고 덴마크 왕조가 단절되자 에드워드 왕자는 잉글랜드로 돌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왕은 잉글랜드를 통치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에드워드 왕이 윌리엄 1세에게 약속했던 대로라면 이제 잉글랜드의 왕관은 윌리엄 1세의 차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웨식스의 귀족이었던 헤럴드가 먼저 선수를 쳐버린 것입니다. 헤럴드는 에드워드 왕이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났을 때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며 왕위에 올라버렸습니다. 윌리엄 1세는 말도 안 된다며 이 조치에 반발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1세는 헤럴드가 왕위를 찬탈했다고 보고 즉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잉글랜드와 노르망디가 맞붙게 된 것이었습니다. 1066년 노르망디의 공작 윌리엄 1세는 군사를 몰아 잉글랜드를 침공합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노르웨이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교황 또한 윌리엄 1세를 지지함에 따라 전세는 이미 노르망디군의 승리로 기운 상태였습니다. 잉글랜드군과 노르망디군은 전투를 거듭하다가 결국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결판이 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1세는 승리했고 헤럴드 왕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왕 윌리엄 1세가 탄생한 것입니다. 헤이스팅스 전투는 영국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후 영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저항이 생기기도 했으나 결국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 정복에 성공합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의 공작이 잉글랜드를 정복함에 따라 영국에는 프랑스 문화가 대거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앵글로색슨족의 왕조는 막을 내리고 노르만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 1세는 프랑스 노르망디 공작과 잉글랜드 왕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르망디 공작과 프랑스 왕은 약간 미묘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르망디는 프랑스 왕이 내려준 땅이니 노르망디 공작은 당연히 프랑스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노르망디 공작이 잉글랜드를 정벌해 잉글랜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잉글랜드 왕이지만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되는 오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과연 이 불편한 상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시간이 흘러 잉글랜드를 정복한 왕 윌리엄 1세는 죽고 그의 아들 헨리 1세가 잉글랜드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헨리 1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만 것이었죠.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으면 귀족 중에 누군가 왕위를 계승하게 될 판이었으니 그럴 바에 헨리 1세는 독일 황제와 결혼했으나 황제가 죽게 되면서 홀몸이 되어버린 딸 마틸다 공주를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헨리 1세는 딸인 마틸다 공주를 후계자로 지목했고 왕위를 지킬 세력을 만들기 위해 프랑스 앙주 지방의 앙주 백작과 결혼시킵니다. 어차피 잉글랜드 왕은 노르망디 공작으로 같은 프랑스 귀족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이상할 것은 없었죠. 앙주 백작 제프리 플랜테존넷과 마틸다 여군주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바로 헨리 2세였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헨리 2세 또한 결혼할 나이가 되어 1152년 프랑스 아키텐의 공작 엘레오노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원래 프랑스 왕과 결혼한 왕비였는데 프랑스 왕과 이혼한 후 헨리 2세와 결혼합니다. 엘레오노르가 헨리 2세와 결혼하게 되면서 아키텐 또한 자연히 헨리 2세의 땅이 되었습니다. 헨리 2세는 노르망디, 잉글랜드에다가 아버지가 물려준 앙주 지방, 거기에 엘레오노르와 결혼하며 얻게 된 아키텐 지방까지 합쳐 앙주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왕은 친아가 자신보다 많은 영토를 거느리게 된 것이 불만이었죠. 한편 그동안 잉글랜드는 반란이 일어나 내전 중이었는데 헨리 2세는 내전을 끝내고 왕위에 올라 플랜테존의 왕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짧았던 노르만 왕조는 끝이 나고 노르만과 프랑스 귀족의 피가 반반씩 섞인 플랜테존의 왕조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